안녕하세요. 소식 잘 전해요. 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뭔가 잘 있는데, 그래도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. 예. 거 뜨끈한 게 좋은 거야. 뜨끈한 게 겨울에는 내년 더 춥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.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너 그걸 먹으다가 좋은 거냐, 나쁜 거냐? 뭔가를 할 때, 예, 자꾸 일을 갖다 벌리지 마세요. 벌리지 마세요. 감당이 안 돼. 예?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잖아. 혼자서는 모든 걸다 하고 싶어도 다할 수가 없어요. 결국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. 욕심을 다 하고 싶지. 나도 다 하고 싶어. 이것저것 다 성공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. 우리 인간이잖아. 나약한 인간이잖아. 나약한. 응?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짧은 건데 그래도 천천히 가야 돼. 천천히. 응? 이제 늦었어. 그럴 때가 더 천천히 가야 돼. 갈수록 눈이 높아져갖고 그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데. 목표를 갖다 너무 높게 잡는 거야. 지금 뭐꿈 같은 거는 뭐 크게 잡으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도 않는 건데. 아, 그 편집하는 게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네, 그게. 강원도 갔던 거고 좀 쉬러 갔더니 보통 일 아니네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편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. 그런 게 좋긴 한데 그런 게 또 사람들이 안 봐, 또.
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야 돼요.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.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. 그잖아.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다 해버리면 몸이 축나잖아. 내일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무리하는 바람에 쓰러져 봐. 내일 못 하잖아. 오늘 다 마무리 못 지은 게 있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휴식. 자. 뭔가 스킬을 하나 배우게 되면 완전 몸이 익힐 때까지 계속 그걸 써보는 거예요. 제대로 안 되면. 그게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금방 까먹어. 다시 또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고. 그러니까 아예 배울 때 몸에 한번 익혀놓으면 몸이 기억한다고. 기본적으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는 제일 기본이 자르는 거, 컷 편집. 그것만 할줄 알아도 50%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.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 있죠? 네, 그럴 수 있지. 그것조차도 어려워갖고 시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.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. 그럼 길이 열립니다. 남도 다 하는 건데. 아주 고급 스킬 같은 거야. 응? 본인의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. 커피집 같은 거는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지. 배우면 무슨 현란하게 뭐 응? 무슨 스킬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개인 격차가 있는데
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레벨까지는 남들 다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거지.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익혀가면 돼요. 욕심부를 풀듯이 주장처럼 컷편집만 하는 거야. 요즘 뭐 누가 초보자가 그 프리미어 그걸 쓰냐고. 어도비 거 무료 프로그램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. 그게 되도 않는 실력 가지고 비싼 거 돈 주고 사 갖고 그 돈만 물어내고 그냥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. 높아지면서 한번 얘기했고요.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. 됐고요.